안녕하세요. 우리 주변의 클래식, 줄여서 우주 클 시즌 2. 오늘은 브람스의 가곡 죽음, 그것은 서늘한 밤을 준비해봤습니다. 뭐 브람스는 독일을 대표하는 작곡가들 중 한 명이죠. 평생 200여 개의 가곡을 작곡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을 여러 시인들의 시를 가사로 하고 있는 가곡을 작곡하였습니다. 그중 작품 번호 96번 4개의 노래 피어 리더 오프스 잭슨 노인집 1884년 브람스가 51세의 나이에 작곡하였고 2년 뒤인 1886년에 발표한 가곡 모음집입니다. 이 네 개의 노래 중 첫 번째 곡인 죽음 그것은 서늘한 밤 Der Tod das ist die kühle Nacht는 1825년 하이네가 방랑의 노래 반델리드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시이고요. 노래책의 세 번째 연장인 귀향 하임케어의 87번째 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멜로디를 한번 들어보시고 오실게요. 하이네의 방랑의 노래를 가사로 한 브람스의 죽음 그것은 서늘한 밤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Der Tod, das ist die kühle Nacht. Das Leben ist der schwüle Tag. Es dunkelt schon, mich schläfert. Der Tag hat mich müde gemacht. 죽음, 그것은 서늘한 밤이고 삶은 무더운 낮이다. 벌써 어두워졌고 나는 졸려온다. 낮이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Über mein Bett erhebt sich ein Baum. Drin singt die junge Nachtigall. Sie singt von lauter Liebe. Ich höre es sogar im Traum. 내 침대 위로 한 그루의 나무가 솟고 그 안에서 어린 나이팅게일이 노래한다. 그 새는 순결한 사랑을 노래하고 나는 꿈속에서도 그 노래를 듣는다. 네, 피아노의 조금은 단순한 반주 위에 아름다운 멜로디가 감정의 흐름을 과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서정적이게 표현한 가곡이 바로 이 브람스의 죽음 그것은 서늘한 밤일 것입니다. 그럼 브람스의 죽음 그것은 서늘한 밤 들어보시겠습니다.